무쌍우로치 Z 촉 6장 외전 테토리가와의 전투입니다. 좋은 일행은 흩어져서 유비를 찾기로 하고 몇 개의 집단으로 갈라져 3355 각지로 흩어졌다. 테토리가와로 향한 맹획과 추격은 오로치군과 싸우고 있는 집단을 발견했다. 검호를 모아 오로치에게 정하고 있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끄는 검호 집단이었다. 맹획과 추격은 무사시를 돕기 위해 나섰다. 네, 여기서는 전국무쌍2의 최고의 사기 캐릭터 중 하나인 미야모토 무사시를 얻을 수 있는 스테이지죠. 그 때문인지 다른 외전에 비해서 사실 조건 자체가 까다로운 건 아닌데 묘하게 난이도는 있는 좀 희한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보이는 아군 노란색 거모들이 패배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 미야모토 무사시를 맵의 남쪽에 있는 저 수문으로 보내서 수공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여튼 이놈의 무사시가 플레이어를 잘 안 따라올 때도 있고, 기껏 따라왔는데 거모 중에 한 명이 죽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엑스박스 360으로 제가 하던 시절에는 되게 여기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Z에서는 또 하필이면 이게 병사가 많아져서 여기서도 나름대로 고생이 좀 심하죠. 여튼간에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다 처리를 해야지 미야모토 무사시가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제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에 몰려오는 적장대까지 이렇게 있죠. 일단 이게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쪽에 아군 장수들이 잘 죽어서 웬만해서 아군 장수를 먼저 좀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를 데리고 가는 게 거의 뭐 정석에 가까우는데, Z에서는 일단 적병사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일단 장수들 자체가 굉장히 강화를 먹어서 의외로 잘 패줄 알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만 빨리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너무나 꼼꼼해서 근처에 지금 적병사들이 다 보고 있죠. 자, 혹시나 더 나오지 않게 거점도 좀 막아주고, 자, 일단 웬만한 애들은 다 해치운 것 같은데 아직도 묘하게 많이 남아있군요. 사실 그러니까 공격 범위 자체는 뭐 최신작에 비교해서 부작품이 굳이 뭐 공격 범위가 딸린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무쌍나무라던가
뭐 각성나무의 존재 여부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선멸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 요즘 기준으로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 저 병사들도 이 당시에는 참 다 잡으려면 뭐 노가다예요 이것도. 일단 적장수들이 너무 많이 잡힐 경우에는 또 굳이 수공을 안 걸어도 유리해졌다면서 그냥 수공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적장수들이 다 뻗기 전까지는 얼른 안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면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무시무시한 장수가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죠. 무려 여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왠진 몰라요. 여포를 이런 곳에다가 짱박아 두다니. 어찌 보면 저 미야모토 무사시를 잡기 위해서는 여포 정도는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진짜 완전 개캐니까요. 어이구 어! 자 역시 파워타입에는 파워 타입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敵の大将を倒すだけだ。あんたらのおかげだ。ありがとよ。船岡城の水門を破られただと。両方をやると敵も手だれのようだ。水門に目をつけるとは賢いじゃねえか。剣の腕以外で褒められると照れるぜ。援軍を呼んでおいて正解だったな。 貴様らが 邪魔せねば すぐ片付いたもの。 何気取ってんだ。 焦げちまいな。 本所では。 任せときな。 これもやりますぜ。 組めばオロチを倒せそうだ。
頼むぜ。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외전을 클리어를 해보았습니다.